국정원이 내세웠던 유성 간첩 사건의 핵심 증인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 현금 따발 사진과 함께 제기됐습니다.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해고 무효 소송이 대법에서 뒤집히면서 2000일 넘게 버텨온 복직의 희망이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것은 달러고 주변에는 5만 원권들이 있습니다. 달러와 5만 원권을 합치면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뉴스타파는 이 돈이 국정원에서 나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신고를 했다는 한 사람이 국정원으로부터 이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은 그 사람은 국정원이 가장 핵심적인 증인으로 내세웠던 A 씨였습니다. 2012년 10월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는 화교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합신센터에 수용되자마자 독방에 갇혔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처음부터 그녀가 화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국정원에 그 사실을 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증거 조작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동아일보는 유우성 씨를 간첩이라고 신고했다는 A씨를 인터뷰했습니다. A씨는 탈북 전 유우성 씨의 아버지와 함께 산 적이 있고 아버지로부터 아들 유우성이 보위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탈북 뒤 그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3일 취재진은 한 가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양심처럼 할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저는 복수하게 해서 없는 사실을 끊기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도저히 이렇게는 못한다. 제보자는 신고자를 자처했던 A씨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A씨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사생활 문제하고는 이거 이 인터뷰하고는 아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예. 예, 저는 양심적으로 예. 예, 그 여자에 대해서 고발하자는 겁니다. 2011년 두 사람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때 A 씨는 유우성 씨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기 복수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복수하는지 한국에서. 저는 거죠. 제가 좋아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전혀. 그래서 저 그렇게 흘러왔는데 그걸 제 듣기는 세 번 내지 네 번을 들었습니다. A 씨는 유우성 씨 아버지와 함께 북한에서 잠깐 동거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딸 유가려 씨와의 관계 악화로 집을 나오게 됐고 원한을 품게 됐다는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유가려 씨로부터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받은 뒤 A 씨를 찾았다고 합니다. 국정원에서 3명인가 4명인가 봤습니다. 국정원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한 시간 남아를 이렇게 조서를 쓰는지 뭘 이렇게 쓰더라 말입니다. 당시 A씨가 쓴 진술서는 재판에 기록으로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유우성 씨가 보위부 간첩이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유우성 아버지가 보위부 사람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다. 뭐 물건도 사다 주고 뭐 돈도 좀 주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정도 취지 얘기들만 있었습니다. 유우성 씨가 보위부의 첩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A 씨가 진술서를 쓴 뒤 국정원은 유우성 씨 사건을 동아일보 등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사건이 대서특필된 뒤 한 경찰관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A 씨를 담당했는데 당시에는 경찰로 복귀해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근무하시던 네. 저기 저 경찰분 한 분 여기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근무자가 열리셔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셨어요? 네. 박시성이신데. 박시성은 계시는데 오늘 근무는 아니세요. 아 오늘 아니세요? 네. 그 박선생이라는 사람이 이건 좀 너 한 배를 탔으니까 이건 무조건 이건 하교 간첩이다. 간첩 사건에 대해서 1억이다. 이게 포상금이. 그러니까 너는 신고자다. 차차 신고자. 이렇게 된 겁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자가 돼야 했습니다. A 씨는 남편에게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려면 어떤 증언을 해야 할지 상의했다고 합니다. 그때 별안 돼서 얘기하면서 인터넷에서 이게 핸드폰 뜯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간첩 사건인가
간첩 사건에 1억에서 5억으로 올라온 겁니다. 베란다, 중학의 베란다에서 말하는 게 이건 간첩으로 좀 매장시켜버려야 되는데,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없겠나. 저한테 계속 그걸 말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먹는가 물어보면 술을 조금씩 먹는다. 많이 먹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뭐 술 먹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뭐 아버지하고 그 말을 이제 까겠나. 아버지가 중국에서 와서 그걸 까겠나. 아니, 아따, 아따. 유우성 씨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보이부 일을 한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하라고 충고했다는 것입니다. A 씨는 그 뒤 검찰에 나가 참고인 진술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A 씨의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유우성 씨가 회령 보이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유 씨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유 씨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한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국정원 직원들은 A씨가 재판에서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씨는 당시 국정원 직원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남편에게 들려줬습니다. 국정원의 과장은 보상금을 언급하며 재판에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많이 그러나 A 씨는 자신이 첫 신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먼저 준 사람 있다 하는데 그 사람이 나가라 해요. 나는 제대로 정말했다가 이랬지. 다 사기꾼들이에요. 다 사기꾼들은 그건 안 믿어요. 저는 믿지 않고. 우리도 좀 더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그냥 내가 당분간 좀 조사해달라. 아니면 나는 전화대까지 찾아가겠다. 나 이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갈 거예요. A씨는 자신이 신고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신고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국회의원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합신센터에서 A씨를 담당한 한 경찰관의 종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박 선생은 무조건 신고자를 만들어야 되고 무조건 이게 간첩 사건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회에도 계속 이게 누구 만나야 되고 전원청 만나야 되고 전원청이 또 안 되니까 또 누구 만나야 되고 그래서 신도림요. 그 역전에 가는데 그 박 선생이 그 프린터를 딱 뺀 거였습니다. 인터넷에서. 경찰관은 유우성 씨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다룬 기사를 인쇄해서 A 씨에게 공부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그는 A 씨에게 기자회견을 할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을 한번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하셨. 그러니까 박 선생이 그 다 이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너 아무것도 안 되는데 신고자도 아니고 너 지금 포상금 내고 아예 없는데 이제 오픈한 이상 가만히 있겠는가? A씨를 도와온 경찰관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좀 제보를 받아가지고 좀 취재를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저기 박선생님한테 좀 뭐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갖고 전화드렸는데 저는 임의적으로는 저 진술할 수가 없어요. 저 요청을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요청을? 아니 제가 여기서 언론 벗어나가는 거니까 제가 마음대로 진술을 못하죠. 신고자로 공인해줄 것을 요구한 A씨는 결국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그러자 국정원 측은 안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건의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이제 김여사가 그 기여한 부분이 있는 걸로 내가 판단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갑자기 말을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뭐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버티기 시니까 갑자기 일이 이상하게 꼬여버렸어요. 그냥 저한테 있잖아. 그냥 하겠으면 해주세요. 사실 인정한다 했는데 그건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강력하게 내가 조발했어. 그리고 담당자 착졌다고 얘기했잖아.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어떤 이제 보상 문제도 좀 더 이렇게 현실화시켜줄게 그 반영할 수 있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국정원은 A씨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800만 원 들어온 거, 통장으로 들어온 거는 보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통장을 이렇게 이게 정리한 걸로 팠거든요. 800만 원 들어간 걸로 저한테. 근데 그때 무슨 보복 뭘 이렇게 들어왔는데 뭘 웃게 들어왔어요. 어쨌든 뭐 일단은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면 그게 다 나올 거예요.
800만 원을 받은 뒤 A씨는 재판에서 유우성 씨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보이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아마 두 번 정도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불출석했어요. 불출석. 예, 그래서 뭐 다른 탈북자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뭐 연기가 된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은 계속 연기가 되다가 6월 21일 날 갑자기 나와서 혼자 나왔거든요, 그날은. 갑자기 혼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했어요. A씨가 증언을 한 뒤 국정원은 다시 현금 1천만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찰로 법원에 갔다 와서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 기간에 열흘 안팎에 어쨌든 국정원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내가 들었다 이게 하냐니까 서류 봉투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가방에. 그래서 도저히 뭔가니 그때 돈 이거 꺼내면서 돈 5만 원짜리 두 묶음을 꺼내놨습니다. 1,000만 원.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국정원에 사실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국정원은 A씨에게 지급한 돈이 국가보안법상 간첩 제보자 상금 지급 규정에 의거해 심사 지급한 간첩 신고 포상금이고 법정 증언의 대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지급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답변만으로는 현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우리는 A씨 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천만 원 받은 게 법무부인가요? 혜택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어? 왜? 나는 신고를 안 하나? 나는 엄연히 난 신고자다. 네?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자기네 사건이 이렇게 막히면서 나도 다 알아봤고 다 알아봤어요. 그러면 내가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내가 처음에 신고한 사람과 같이 만날 거예요. 기자님 그렇게 같이 만나요. 그럼 일이 풀리는 거예요. 아, 예, 예. 누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011년에 담당했던 그 저기 뭐야 그 국정원 선생님 있어요. 아, 예. 예, 뭐, 같이 만나면 좋죠. 예, 예. 법무부에서 800만원 받은 거 말고는 다른 돈을 받으시는 건 없다는 거죠? 1전도 받은 것도 없어요, 저는. A씨가 현금 받은 것을 부인하자, 제보자는 새로운 증거를 내놨습니다. 1,000만원을 돈을 바닥에 주고, 1,800만원까지 바닥에 주고, 그 여자가, 그 돈으로 신한은행에 갔을 겁니다. 네. 가서 그 10,000달러를 바꿨습니다. 아, 10,000달러? 네. 10,000달러를 바꿔서 저희가 그 사진까지 집어넣습니다. 제 사진도 다 있습니다. 그 돈 달러, 10,000달러 쫙 꺼내놓고. 아, 사진이 있어요? 네. 달러입니다. 네. 그렇구나. 네. 아하. 아, 이거. 이게 아마 그 시점에 아마 이게 이 사진을 보면 예, 그 시점이 기록이 이거 1993년 요게 달러고 요게 지금 10,000달러라는 얘기. 예, 10,000달러입니다. 요거가 얼마나 될까요? 요거 5만원짜리로? 500만원 넘습니다. 그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A씨에게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증언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유우성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행위를 했다며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 밝혀지자 국정원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습니다. 이때 국정원 측은 A씨에게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하고 인터뷰 걱정을 해서 그 과장님이 다 이게 세팅을 그 사전에다 해놓은 겁니다. 동아일보 기자하고 해놓고 기자한테 지금 번복이 됐으니까 이 간첩 사건에 무죄 뭐 이기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 입증하게 해서 이걸 요즘 오픈해라 번복이 오픈하고 내가 지금 그 박 선생도 기자한테 너 기자회견 해야 된다. 내가 이긴 사람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냥 또 국정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위치까지 다 알려주고 서울에서 만나고 전화번호도 다 적고 한 겁니다. 동아일보의 기사가 실린 뒤 국정원은 인터뷰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돈 이렇게 200만 원 받았다면서 현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돈 먹고. 그러나 A씨의 인터뷰 기사는 많은 곳에서 허점을 노출했고 다른 언론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국정원 측은 A씨에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쪽에서 기자한테 한번 통화해서 아니 얘는 그쪽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실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 뭐 기자 같은 거 왜 안 실리 안 하고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떤가 싶은데 내가 뭐 저기 뭐야 그 기사 같은 거 한번 다 다 다시 볼게. 어떻게 뭐 그다음에 친하고 뭐 거기 한 것도 뭐 그 저만 하고 방해가 안 되고 그래서 한번 궁금했다고 한번 전화했다고 하면 이렇게 해보면 뭐 거기서 어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국정원은 마지막까지 A씨를 통해 유우성씨가 북한에 밀입국했었다는 증거를 얻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북한 회령의 유우성씨 집 근처에 사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보내주고 유우성씨가 몰래 들어온 적이 있다는 말을 녹음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자기도 저 알아봤는데 그 우성이 뭐 받다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엄마 어머니 그래도 그 혹시 있잖아요. 어머니 그 뭐 혹시 보실 수 있다는 말 계속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게끔 계속 유도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겁니다. 제보자의 휴대폰에는 회령의 유우성 씨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을 찾기 위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결국 유우성 씨를 올가매기 위한 모든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되고 국정원장과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사장님 마지막 끝난 건 아니에요? 거의 그런데 이제 상심제인데 상심심에서 부재로 난 거니까 네. 이게 상심에서 이게 뒤바뀌기가 이제 뭐 더 어려워졌지. 아무튼 최대한 그런 거를 아, 그 뭐 이렇게 그 도움을 준 그런 부분은 최대한 뭐 하여간 뭐를 거기에 대한 마음도 금전적으로도 최대한 이제 이렇게 많이 그저 저걸 뭐야 그저 저걸 하고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그러나 국정원은 2심 선고 뒤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내려왔을 때 마지막으로 만난 거예요. 나가서 만났는데 돈도 안 주고 뭘 한다 그러면 등산 가방을 주면 이 중국 그 가방이 아직 새 건데 그 이제 가방에 쇼핑백에다 이렇게 니가 어디서 저희 전 또 이제 돈 가져갔나 또 돈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보니까 가방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 망할 놈들 이제 돈도 안 준다 이? 지금 사람 써 불에 먹을 땐 불에 먹고 이? 이 가방을 이 가방을 마지막으로 받은 거예요. 국정원 사람들한테 네. 아직 네. 저 떼지도 않았네요. 네, 사금이다 이제 써보지도 않고 그대로인데. 이건 왜 죽은 거예요? 글쎄, 그저 번역기가 그러니까 아마. 일단 탈북에서 들어오면 국정원이 가나라는 합동신문센터에서 소위 6개월 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미 국가정보원의 그 힘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에 붙으면은 좀 살 수 있다는 그 생존적 본능도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막대한 돈을 주기 때문에 도저히 개인이 벌 수 없는 막대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보상 체계에도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태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많게는 5억을 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금은 큰 유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우성 씨 사건에서도 한 조선족 동포가 110만 원을 받고 허위 내용을 진술서로 써준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세금을 펑펑 쓰면서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외국 공문서를 위조해왔고 이번에는 핵심 증언을 조작했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신고자를 자처하는 A씨는 남편과의 다툼 과정에서 간첩을 만들자고 의논한 적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A씨의 말을 믿고 속은 것일까요? 녹음 내용에는
국정원 과장이 A씨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성 씨 사건이 조작됐다는 것은 유가려 씨가 허위 자백을 했다고 고백한 2013년 4월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부터 국정원은 오히려 더욱 A씨에 매달리며 돈을 주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민 세금을 펑펑 쓰며 증언을 조작하는 국정원의 일탈을 발본색원해야 할 때입니다. 2009년 정리해고된 쌍용자동차 직원 153명이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선 직전 쌍용차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 여당도 그리고 최후의 보루로 기대했던 사법부마저도 이들을 지켜주지 않는 현실. 어제 법원을 떠나면서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쌍용차 사태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쌍용차 정리해고자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다 우리가 이게 봐요. 웃으면 눈물 받아지. 이번에는 제발 눈물 좀 흘렸으면 좋겠어요. 내일을 못 살았던 것 같다. 오늘만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비로소 13일 그런 판결이 비로소 우리가 내일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진짜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좀 이렇게 좀 여행을 좀 이렇게 좀 따라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정말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좀 이렇게 아, 여보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그래, 알았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153명이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대법원 선고일. 승소해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는 쌍용차 해고자 이현준 씨가 평소처럼 낡은 투쟁복을 걸칩니다. 어느새 길 위에서의 싸움이 2000일이 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히 이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길 염원한 이 씨였습니다. 긴장을 달래려 웃음꽃을 피워보지만 이내 저마다의 생각이 젖어 말수가 줄어듭니다. 일단은 또 어머님께서 굉장히 또 이렇게 큰 소식을 늦게 드릴까봐 휴대폰만 가지고 다니십시오. 오늘은 네, 어머님께서 깜짝 놀라셨지만 아침에 전화해서 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전화한다냐 그래서 오늘만큼은 휴대폰 가지고 다니십시오 라고만 했습니다. 선고가 있는 13일은 전태일 열사의 44주기였습니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대법원으로 향하기 앞서 추모제가 열리는 마석 모란공원 묘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선화했던 청년 전태일.
정리해고에 맞서 싸워온 쌍용차 해고자들 역시 이미 25명의 동료와 가족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전태일 열사 이후에도 노동자의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호영호재하게 된 다른 사업장의 해고자들이 이 씨의 속과 달리 모난 말을 한 모양입니다. 좀 뭐 만나신 분들은 격려 좀 해주시던가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아까 기륭전자분들은 개의치 마라. 항상 그 얘기 부동기들은 반대로 네, 말을 네, 해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네, 너무 얘기 편하다 보니까. 출발하고 같이 가거든요. 야, 이거 한 병 가지고 안 되겠다. 0.0001% 대법원 선고 그 2시간 전 기적. 그 기적이 술의 힘을 빌어 네, 그간 그래, 담아뒀던 말을 하나 둘 풀어봅니다. 걱정하지 말고. 절을 하는 마음, 절을 했을 때 어떤 심정의 마음으로 절을 했는지. 들어갈 때는 진짜 여태까지 여행도 고생했던 게 막 그냥 주방하단처럼 막 스쳐가더라고요. 아, 그때 심정을 말씀하시라 해서. 근데 지금의 심정은 그냥 편안합니다. 지부장을 지낸 김정우 씨가 더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게 간절한 것보다 더한 게 애절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야. 양손에 좁게 하면 안 되니 넓게 정말 이렇게 모신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대법관님 정말 모시겠습니다. 씨발놈들아. 한 번만 기적을 해주라. 대법원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염원하며 2000배를 드린 곳입니다. 두근거려. 그래. 너 괜찮아? 저 괜찮아요. 야, 거짓말. 네가 나보다 조금. 이제 정말 선고가 눈앞입니다. 다들 뭐 어젯밤 꿈 잘 꾸셨나요? 네. 네. 그동안 우리가 한 6년의 시간을 좀 질기게 싸우고 버텨왔잖아요. 우리가 뭐 이번 오늘 판결이 바로 쌍차 문제 풀리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 가지고 오늘 좋은 결과 함께 지켜봅시다. 법정으로 향하는 이들의 얼굴에 승리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배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저기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카메라 불빛이. 지난 2월 서울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이 됐던 회계조작 사실이 인정되고 사측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해고자들의 승리. 대법원까지 이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업장의 정리해고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심 파기환송. 아, 밀자. 싸움은 다시 원점입니다. 우리 국민의 죽이는 자본주의 소송합니다. 이런 나라 어디 있어? 이런 나라는 없다. 국민 어디 있어? 하늘이 노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문제는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전제입니다. 회계 조작도 원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고
사측이 해고를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밝혀진 그런 조그만 단서들을 기초로 항소심 중간 이후에서 좀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반증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유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새롭게 주장 입증을 해서 사실관계를 달리하면은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였던 법마저 자신들을 외면한 현실 앞에서 해고자들은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6년 동안 싸워보니까 별의별 걸 다 싸워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당 해고자들 어떻게 보도할지 모르겠고, 어떤 말로 미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내려놓았다던 이현준 씨도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 이제는 끝내고 싶은 되게 솔직한 마음이었거든요. 솔직한 마음이었는데 또 그렇게 안 되네요. 어머니께 전해드릴 승소 소식도 가족 여행도 기약 없이 미뤄둬야 합니다. 자, 기운 내서 다시 뵙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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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0일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지만 법도 정치도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자진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선거용에 불과했습니다. 시간 너무 짧기 때문에. 예. 선대위원장으로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여당 대표에게 쌍용차 문제는 어느새 잘 모르는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그 쌍용차 해고자도 인천에 됐습니다. 좀 다시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뒤에 타지.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한선희 여사님, 3개월 후에 드디어 정직원이 되십니다. 엄마 바꿔줄게. 내 핸드폰. 곧 정직원 돼서 월급 오르거든. 저! 아, 저 일해야 돼요! 이거 부당할 거예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라고요. 마트의 노동자다 아니다를 떠나서 굉장히 평범한 여성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다는 거, 거기에 제가 되게 이제 흥미로웠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거지 이게 무슨 거대한 어떤 투쟁의 어떤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놀라웠던 거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 계약 기간 지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정당하게 계약서에 쓴 대로 일하게 해달라는 거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둘러싼 사회나 사용자들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 영화에서는 뭐 그나마 이제 뭐 어떤 피나 막 다치고 이런 게 많이 안 나오죠. 아이만 다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실제로는 사실 그거보다 더 심한, 예, 심한 케이스가 많고, 오히려 영화가 현실에 그냥 일부만 담고 있다. 정말 영화의 파트는요, 한 부분이에요. 이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지금 점포가 내가 처음 입사했을 때 78개였거든요. 우리 홈플러스 점포가. 근데 지금 134개로 늘었어요. 회사가 몸집을 그렇게 불리는 동안 저희들의 생활이나 삶의 질은 전혀 달라진 게 없거든요. 정말 무릎을 꿇었고요. 그리고 저는 2시간도 서서 야단도 맞았어요. 손님한테, 고객한테. 아무 잘못도, 정말 아무 잘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휴게 시간이 없어요. 일을 하면서. 그래서 포스에서 3시간 반 정도를 쉼 없이 계속 찍어야만 하는.
제가 원하는 것은 궁극적인 게 뭐냐면요, 존중이에요.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존중이에요. 정말 말만 가족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말 내 가족 챙기듯이 이 사람의 고통이 뭔지 좀 헤아려 가면서 협상에 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지금 뭐 한 집에 한 사람씩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냥 우리 이웃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일자리에서 어느 갑자기 쫓겨나고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같이 공감하며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지금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남의 일에 신경 쓸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옆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언젠가 나한테 닥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창하게 뭐 연대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이분들이 먹고 사는 거를 그냥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를 그냥 등 돌리지 않고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함께 행복해지자, 함께 살자. 없이 참고 또 견뎠죠. 검찰과 경찰의 간첩 조작 폭로자들에 대한 공안 탄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변협에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해외 학술대회 참석 중 행사장에서 북한 대표단과 만났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지검 공안 2부의 지휘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 2과가 거짓말 탐지기를 속인 여간첩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과 변호인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국정원 수사 기록이 노출된 것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간첩 조작의 진실을 밝히려는 변호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뉴스타파가 보도했다시피 국정원은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조작 내용을 지키기 위해 돈을 주고 허위 증언을 사고 언론 플레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간첩 사건 신고자를 언론에 노출시키고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를 해당 언론에 제공한 의혹까지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유우성 사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검경은 국정원과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는 눈을 감으면서 변호인들의 진실 드러내기는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애꿎은 PD와 변호인들을 수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뉴스타파가 보도한 국정원의 증언 조작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몸이 이제 휘청거릴 수가 있어서 저희가 중산용 로프를 안전바로 준비해서 이게 올라오면 이렇게 걸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요금 일로 가주시겠어요? 아 너무나도 가고 싶어요. 저희 저 맨날 봐왔던 지역 주민 고객님들 맨날 똑같은 리모컨 조작 미술으로 애니스 부르시던 저희 어머님들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로 여기서 돌아가고 싶어요.